우리는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나르시스트가 주객전도를 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나르시스트는 사과를 할 때조차도 주객전도를 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나르시스트가 사과를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는커녕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나르시스트의 사과가 전혀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채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죠. 나르시스트가 말로는 미안하다,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도 그 말은 매우 공격적이게 들립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나르시스트는 사과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실수나 잘못을 한 건 나르시스트인데 우리는 단지 나르시스트에게 앞으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실수나 잘못을 하지 말라라고 알려주는 것 뿐인데 나르시스트는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나오는 걸까요? 사실 나르시스트는 사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강을 잡고 있는 것이죠. 나르시스트의 사과는 당신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르시스트의 사과는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극단적인 데가 있습니다. 지나친 비약과 과장을 하죠.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죽기를 바라서 이러는 거지? 어휴, 내가 죽어야지. 내가 몹쓸 놈이지. 내가 또라이지. 네 말을 들으니까 난 정말 사람들한테 상처나 주고 다니는 하등 쓸모없는 쓰레기 같다. 네 말 들으니까 내가 사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 나르시스트는 사과하는 신용을 내면서 사실은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고 가서 당신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실 선량한 사람은 상대가 극단적이게 나오면 마음에 부담감을 느껴서 방어를 하는 걸 포기하고 반대로 성벽을 열고 상대에게 무장해제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당신이 나르시스트로부터 계속 무례한 말과 행동을 겪고 불편을 겪고 기만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하다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서 앞으로는 주의해달라고 조심해달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스트는 당신과 진심 어린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밀려나지 않겠다는 심정을 갖고서 기강을 다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게 되며 당신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이 불리해진다고 생각해서 일단 공격의 화살을 당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매우 연약하고 상처받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당신은 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무례하게 굴고 배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르시스트가 만들어 놓은 상황극 속에서 당신은 연약한 나르시스트를 매질한 매정한 사람이 되어 있고 나르시스트는 그런 당신에게 매질을 당한 약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르시스트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교묘히 바꿔놓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순간적으로 나르시스트가 과도하게 자기 비하를 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나르시스트를 달래주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고 라든지 에이,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마음 쓰지 마 라고 거꾸로 당신에게 잘못을 한 나르시스트를 달래주게 되죠. 심지어 당신이 나르시스트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친구랑 싸웠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친구가 미안해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라고 하게 되고 우리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라고 한 기억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인 것처럼 너무 과하게, 그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 내가 죽어야 끝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이, 아니에요. 죽을 죄를 지은 건 너무 한 건 저예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라고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혼내고 때려주세요. 하고 회초리를 손에 쥐어주기를 나르시스트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르시스트의 극단적인 과장된 사과는 마치 트로이 문마와 같습니다. 나르시스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자기가 패배한 것처럼, 아주 자신이 죽일 놈인 것처럼 대단한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것은 나르시스트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의 사과는 트로이 목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트로이 목마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아카이아 연합군이 트로이 성 앞에 커다란 목마 하나만 남겨두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트로이 사람들은 아카이아 군이 항복을 했고 트로이가 승리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아카이아 연합군의 계략에 불과했습니다. 아카이아 연합군의 메넬라우스가 꾀를 내어 거대한 목마 안에 병사를 숨기고 겉으로는 전쟁을 포기한 것처럼 후퇴하는 신용을 했던 것뿐입니다. 이를 모르는 트로이 사람들은 마치 목마가 승리의 전리품이라도 된 것처럼 성 안으로 목마를 들였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트로이 사람들이 모두 무장해제하고 있던 사이 목마 안에서 병사들이 튀어나와 트로이의 성문을 열고 밖에 있던 병사들을 모조리 안으로 들였습니다. 바람에 도시는 순식간에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고 목마로 인해 트로이는 트로이 전쟁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요즘에 트로이 목마는 해킹을 하기 위해 영상 파일인 척 위장에 공격용 멀웨어를 숨겨서 견고한 보안 검열을 뚫는 악성 코드로 불립니다. 나르시스트의 사과가 바로 이러한 트로이 목마에 해당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굽히는 척, 사과하는 척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상대의 마음을 곤란하게, 약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상대로 하여금 거꾸로 미안하게 만들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거꾸로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 잡으려는 것이죠. 나르시스트가 이런 식으로 당신의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사과를 했을 때 당신은 어김없이 나르시스트의 마음을 달래주게 됩니다. 아니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었는데 환해할 사람은 당신인데 오히려 당신이 나르시스트의 비위를 맞춰주고 달래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잘못을 하고도 관계의 주도권은 나르시스트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나르시스트는 전보다 더 주도권을 강하게 쥐게 된 셈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주도권을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서 나쁜 사람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주도권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고 도리어 사과를 하게 만들게 하죠. 이럴 때 나르시스트가 자신이 잘못해놓고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상황을 왜곡하고 극단적으로 자기 비하를 하고 과장을 할 때는 반응을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스트가 그래,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쓰레기라서 그렇지 뭐. 나 같은 건 죽어야 하는데 괜히 살아서 너를 괴롭힌다.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말을 들으니까 나는 진짜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그런 나쁜 인간이라서
내가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그러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불을 더 붙이는 말을 해서 자극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해명하며 나르시스트를 달래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극단적으로 자기 비하를 해서 당신이 해명하고 도리어 사과하게 만들고 어서 자신의 기분을 달랠 것을 눈치주더라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카톡 중에 그런 죄책감을 주는 메시지를 나르시스트가 보내기 시작했다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만일 왜 답이 없냐고 따지고 든다면 조금 시간을 둔 다음에 잠시 바쁜 일이 있어서 보지 못했다고 늦게 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중에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들을 한다면 잠시 혼란스러워서 혹은 누가 찾아와서 지금 급한 전화가 와서 잠시 전화를 끊은 뒤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1대1로 대화 중일 때도 즉각적인 반응을 바로 하기보다는 무표정한 얼굴로 반응하지 말고 심각한 얼굴을 하고 나르시스트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나르시스트가 늘어놓는 자기 비하와 신세 한탄이 당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나르시스트에게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당신은 나르시스트에게 그런 비난을 한 적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스트의 그런 지나친 과도한 말들에 대해 당신은 해명하고 나르시스트를 달래주고 비를 맞춰줘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침묵하고 당신 자신을 지키고 있을 때 나르시스트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정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나르시스트가 그렇게 말해서 당황하고 있었다고 대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나르시스트가 의도한 대로 기선이 제압당해서 주도권을 나르시스트에게 갖다 바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처럼 나르시스트의 사과란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진심을 전하는 걸 기대했다가는 도리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나르시스트가 당신이 한 말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게 추후에 있다 하더라도 나르시스트는 당신 앞에서는 그게 당신 앞에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에게는 관계의 주도권이 매우 중요하고 당신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뺏기는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신이 안절부절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당신에게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상처 주는 나르시스트가 있다면 이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그리 중요한 인간관계가 아니라면 손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사이라면 이 나르시스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바로 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이런 점에 대해 불편하다고 말은 하되 그 나르시스트가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과장된 사과, 당신의 죄책감을 불러오는 말들을 하더라도 거기에 빠져서 대화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단순히 당신의 불편함을 전달했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과장되게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고쳐주고 바로잡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르시스트도 자신이 당신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과장된 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긴장을 해소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르시스트에게 진실된 사과를 기대하지 말고 또 나르시스트가 사과한답시고 당신에게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게 할 때에는 한 발 물러서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을 방어해야 할 때 섣불리 트로이 목마를 안에다 들여놓아선 안 되는 것처럼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프로그램이 사실 악성 코드인 트로이 목마였던 것처럼 나르시스트의 사과란 사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나르시스트의 강력한 조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삶에 나르시스트가
의도적으로 두고 간 트로이 목마를 당신의 성 안에, 마음 안에 들여놓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